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너무 괜찮은 나물이 있어서 영상을 켰어요. 이게 뭐냐면 가시상추. 가시상추가 때아니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을 줄은 몰랐네. 가시상추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뜯어서 먹는 법까지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칼로 뜯고요. 뜯는 것은 칼로 뜯어야 돼. 어려서. 지금 어려가지고, 예. 이 가시상추는 이렇게 생겼는데, 뒤에는 가시가 있어요. 근데 아직 어려갖고 가시는 없습니다. 아주 나오다가 말았어요. 이렇게. 요, 가시가 있지요. 있습니다. 가시상추 겉절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야 많다. 여기 뜯어갖고 나가서 다듬어야지. 야 진짜 많다. 가시상추 이게 그렇게 좋다는데. 불면증의 최고라고 해요. 불면증. 우와 이 안에 진짜 많다. 이거 가시상추 이렇게 따갖고 집에 가져가서, 아니 저 따뜻한데 나가서 다듬어야지. 겉절이용. 오, 많어, 많어. 여기 엄청 크다, 이거. 우와. 엄청 많어, 엄청 많어. 우와. 쌈 싸먹고. 오늘 또 고기 먹어야 되겠네. 또 고기 먹어야 돼, 오늘. 이거 싸 먹으려면. 여기 웬 가시상추가 이렇게 많지? 몰라서 못 뜯어다 먹었네. 우와. 이렇게 진이, 이렇게 뽀얀 진이 나와요. 가시상추. 잠깐 동안 한 봉지 뜯게 생겼어요. 담고. 우와. 한 봉지. 이 상추를 씻으려고 지금 물을 받았는데요. 여기다가 씻기 전에 식초를 한 방울 이렇게 떨깁니다. 떨겨서 가시 상추를 이렇게 담가, 1분 정도 담가 놨다가 씻어요. 네, 건져내고 또 맑은 물로 몇 번 헹굽니다.
가시 상추인데 이걸 오늘 채취해 왔는데요. 이거를 한번 겉절이를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참치 액젓입니다. 참치 액젓을 조금만 넣고 고춧가루 좀 넣고 고춧가루를 겉절이는 고춧가루 많이 들어가면 안 좋아요. 살짝만 넣고 또 통깨 좀 넣고요.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부쳐서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맛있겠는데? 연한 게 굉장히 부드럽고. 먹어봐야지. 식감이 끝내줘요. 맛있어요. 됐어요.